Every day,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. I go the distance, more than 100,000 miles a year, to keep the promise. This is what I do. This is my life. I'm proud to stand alone. It's who I am. Diesel Gypsy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디젤 집시입니다. 오늘은 사우스 다코타 수폴스에서 출발 후 사우스 다코타를 관통하고 현재 도착한 곳은 몬타나 하딘이라는 곳에 위치해가지고 있는 러브스 트럭스탑에 조금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. 화면을 가로지르는 저 하이웨이가 I-90 인터스테이트 90번이고요. 내일은 몬타나 산악지대를 들어갈 겁니다. 몬타나 산악지대를 통과한 후 아이다호 북부를 살짝 거쳐서 워싱턴의 시애틀 위성도시 랜턴까지는 현재 약 한 1400km가 남짓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달려온 운행 구간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. 우선 사우스 다코타 수폴스를 출발해서 사우스 다코타를 횡단했습니다. 그리고 와이오밍 북동쪽을 살짝 거친 후 현재 도착한 곳 몬타나주 하딘까지 운행을 해온 약 한 620마일의 구간 1050km 남짓한 거리를 운행했습니다. 하딘에서 최종 목적지 워싱턴 랜턴까지는 거리상으로는 약 한 1400km가 남아있고요. 운행시간으로는 하루하고 반나절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.
세차를 조금씩 이렇게 자주 해주는 이유가 그냥 차 관리 때문에 그럽니다. 차 관리, 트럭 관리를 해주는 의미가 한 60% 70%고요. 나머지 한 20, 30%는 차 이미지, 회사 이미지, 그 회사 트럭이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이고, 나머지 한 5%에서 한 10% 정도는 그냥 회사 정책상 제가 스코틀린 간판을 붙이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? 회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미니멈 원스 어만스,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세차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.
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 트레일러는 회사 거거든요. 트레일러는 회사 거기 때문에 세차할 때마다 따로 회사에다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세차할 때 그냥 같이 해가지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회사에서 나중에 따로 영수증 처리가 다돼 나옵니다. 세차를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가다가 비가 안 오고 이러면 한 이틀 정도는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니고요. 이래가지고 가는데 또 중간에 또뭐비 한번 우르르 쏟아져 버리면은 금방 또막 개사반 다돼 버립니다. 앞에요 벌레 묻은 거 있죠? 벌레 저게 차 페인트 있다니까 차 도색 노란색에. 오랫동안 묻어가 있으면은 저뭐 벌레 저기 있어 조금 화학 성분이 나오는 모양이라 차 도색도 조금씩 뭐 변질이 가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주자주 씻겨내주는 게뭐안 씻는 것보다는 낫죠. 차비 영수증 검열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리파 트레일러 워시가 $36 50. 크렉타 워시가 $40. $76 50에서 택스가 4달러 97 붙어 가지고 $81 47센트. 36달러 50센트는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환불 받아야 되는 겁니다. 돌세가 정확하게 40달러 나왔네요.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현재 위치는 수폴스 사우스 다코타입니다. 수폴스. 아이고야, 깡냉이가 알이 잘 여물었네. 시간도 벌써 8월 중순을 접어들어 버렸네요. 아이고,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도 넉넉하게 한두달 반이면은 스톱입니다. 11월 달부터는 또 날씨와의 전쟁이 또 시작되겠죠. 정확하게 말하면 눈과의 전쟁입니다. 눈과의 전쟁. 눈이 일찍 올 때는 11월 초순부터 눈이 와버려요. 눈 걱정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, 일단은 저는 현재는 I-90 웨스트 방향으로 열심히 또 달려가가지고, 오늘 하루만큼의 몫을 또다 해야 되겠죠. 외계인 우주선이 저 구름 뒤에 있는 거 아닐까요? 광선이 쫙 내려오네, 선빔이. 구름이 공교롭게도 딱 알맞게 저렇게 야무지게 잘 끼어있는 모양입니다. 영화 같은 거 보면 딱저 장면에서 저 위에 저 새까만 구름 저게 싹 그치면서 우주선이 쫙 내려오란다 아닙니까?
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. 현재 저는 I-90를 타고 웨스트로 서쪽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이, 새 차에 나왔는데 또 뭐, 저 앞에는 뭐야. 비가 한번 올 것 같은데. 아이고, 세차하는 행사가 무슨 막 기우제 진행 것도 아니고. 야, 가까이 오니까 강선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. 가끔씩 이런 현상을 마주하는데, 이런 현상도 뭐 이름 붙인 게 있겠죠? 겨울 되면은 캐나다 저기는 보면은 환일 현상은 많이 일어나거든요. 태양이 두 개, 세 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. 전부 다 그 공기 중에 수증기에 해가지고 빛이 굴절돼가지고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죠. 그 뭐 공기 중에 수증기만 가지고 그 빛을 갖다가 그렇게 굴절시키지는 못하고, 캐나다 저기는 보면은 주로 내린 눈이 날려가지고 이제 요 그 공기 중에 붕붕 이렇게 떠다니면서 눈 그게 틀 갖다 굴절시켜가지고 그 태양을 갖다 세 개씩 보이게. 환일현상은 제가 종종 목격했네요. 한해 겨울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. 환일현상은. 그리고 캐나다에서 그때는 아마 초여름이었을 겁니다. 초여름에 소나기가 싹 이렇게 쏟아지고 났는데 시간은 오후 2시경인가 됐어요. 그때 정확한 위치는 저 사스카툰에서 리자이나로 내려오는 그 하이웨이였는데, 리자이나 거의 다 와가지고 챔버레인이라는 작은 조그마한 타운이 하나 있거든요. 그 챔버레인 가기 그 전에서 딱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, 어떤 장면이냐면은 무지개 터널.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이웨이가 딱 이렇게 쭉쭉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하이웨이를 정확하게 센터에다 딱 놔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아치를 딱 그려놓고 있더라고요. 그 무지개 아치를 제가 간통도 한번 해봤습니다. 무지개는 가까이 가면은 사라져버리죠. 무지개를 딱 그 아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지개가 있는 걸 확인했고, 이제 가까이 가서는 무지개가 없어졌고요. 다시 통과해가지고 미라를 딱 보니까 왼쪽 거울에 그 다시 무지개가 딱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런 현상도 몇 번 봤고, 요즘에는 제가 저 위에 북쪽으로 안 올라가니까 오로라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네요. 오로라는 캐나다 처음 초창기에 그때 그 플랫베드 할 때, 뭐 그때는 진짜 뭐 겨울마다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오로라를 요 캐네디언들은 조금 뭐 무식한 캐네디언들은 오로라 하면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. 노던 나이트라고 합니다. 노던 나이트. 북극광이죠.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. 극광이죠. 극광. 노던 나이트 가면 알아듣고 오로라 가면 아들이 뭔 말인지 뭐 이해를 못하는 아들이 천지입니다. 무식한 놈들. 오로라가 다니다 보면은 제일 흔한 게 옅은 베이지색 있죠. 그게 한 8, 90% 이상입니다. 그게 조금 그게 제일 흔하고, 그리고 조금 귀한 게 이제 녹색 오로라. 그 연한 베이지색 오로라 그 사이로 가끔씩 녹색 광선이 쫙쫙 이렇게 내려오거든요.
나한테 진짜 귀한 게는 뭐냐면은 감색. 완전한 주홍빛은 아니고 약간 감색 비스무리하게 그렇게, 그거는 진짜 귀한 겁니다. 아마 2010년대인가 그때 그 태양에서 흑점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한번 일었었죠. 그래가지고 그해 겨울에 오로라가 좀 많이 필 거라는 그런 예보를 받았습니다. 근데 그해 진짜 오로라 많이 폈거든요. 그 마니토바 톰슨의 니켈 광산을 제가 이렇게 자주 딜리버리를 갔었는데, 그 니켈 광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새벽에 위니펙에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달리면 한 9시간 정도 가는 거리거든요. 중간에 그 타운이 이름이 있는데, 이름이 호수 있는데, 그 타운을 딱 지나고 나면 한 4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4시간 동안에는 그냥 양쪽에 그냥 이렇게 숲만 있고, 그냥 하이웨이만 편도 열차로 쭉 이렇게 뚫려있어요. 가로등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요. 거기서 톰슨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, 그때 올라가다가, 와, 오로라가 진짜, 오로라가 얼마나 심하게 피냐면 헤드라이트를 안 비춰도 진짜 뭐 보름달 정도로 온 세상이 훤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도로, 그 하이웨이는 차도 얼마 안 다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이웨이 한쪽 가에다 차를 살짝 세웠다 아닙니까? 차를 세우고 이제 오로라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헤드라이트하고 차의 모든 뭐 불빛은 싹 다 오픈 시키고 시동도 끄고 차에서 또 내렸다 아닙니까? 내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차 앞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갔어요. 네트로 가고 한 200m 정도 조금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 떨어져갖고 하늘을 보니까, 이야, 오로라가 내 머리 바로 위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. 오로라가 피는 게 어떻게 피냐 하면은 하늘에서 쫙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어떤 거는 금방 사라지고요. 어떤 거는 한 2분, 3분씩 계속 있는 것도 있습니다. 2분, 3분씩 있으면서 하여튼 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색깔이 자꾸 이렇게 뭐 변하는 것도 있고, 진짜 변화무쌍하거든요. 야, 그때 근데 진짜 시급했다 아닙니까? 오로라가 심하게 피는 날 소리도 있습니다. 우리 저, 그 앞 변전소 옆에 가면 웅 하는 소리 있죠. 제가 느낌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었어요. 딱 그 느낌이었어요. 웅 소리 듣고 막 놀래가지고 거기서 차까지, 거기서 트럭까지 진짜로 막 달려오는데요. 우사인 볼트는 게임도 안 되죠. 전속력으로 막 다가오는데, 와, 트럭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대져가 있는 것 같은지. 그 짧은 순간 한 10초, 20초 동안에 진짜 후회 많이 했습니다. 내가 미쳤다고 트럭에서 내렸을까? 진짜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. 근데 뭐 트럭에 와갖고 시동 떡 걸고 떡 이렇게 문까지 잠그고 떡 쳐다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. 하늘에서 오로라는 계속 그렇게 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렇게 하고. 저 캐나다 저기 보면은 오로라 헌터들도 많습니다. 핸드폰 앱이, 그 앱이 이름이 뭐니라, 뭐 그때 당시에 앱이 있었는데 오로라 헌터인가 오로라 포캐스트인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 앱을 딱 그 깔아놓고 있으면은 뭐 지금 현재 오로라가 어느 정도 심하게 피고 있는가 하고, 그리고 앞으로 2, 3일 후에까지 예보도 해주고 그럽니다. 뭐 그런 앱을 깔아가지고 앱 따라서 다니는가는 모르겠는데, 오로라 헌터들이 보면은 그 DSLR 카메라 좋은 거 있죠. 그거 가지고 뭐 가다가 보면은 하이웨이 옆에 뭐 불 다 꺼놓고 승용차 옆에서 보고 그 카메라만 딱 하늘로 보고 해놓고 그래갖고 옆에 보면은 노트북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사진을 팔기도 하고, 저 신문사 같은데 그런데 팔기도 하고. 그리고 오로라 저걸 촬영을 하려면은 진짜 조금 괜찮은 DSLR이랑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지요. 핸드폰으로는 여러 수백 방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.
몰라, 뭐, 요즘 핸드폰은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좋을란가는 모르겠는데, 그때 당시 핸드폰 가지고, 여러 수십 장을 막 촬영을 했어요. 차에 와서 보니까 그냥 하늘이 새까맣게 나왔더라고요. 화면상으로는 분명히 보였어. 화면상으로는 분명히 오로라 피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, 촬영을 해가지고, 화면을 딱 이렇게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새까맣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지금 만약에 그쪽 코스로 다니면 지금 제가 아마 뭐 DSLR 정도는 하나를 아마 장만했을 겁니다.